미드모어 계속 이어서 볼까요? Suddenly 갑자기 there was another knock. 또 다른 하나의 노크가 있었대. 누가 또 노크를 또한 거야? At the door. It was four German soldiers.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네 명의 독일군이었대. 자, 심각하네. The thought that. 대절 한번 묶어봐.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뜻이야. 그치? 그럼 that 뒤에 지금 완전하거든. 뒷문장 완전하니까 이 that은 뭐겠다? 접속사겠지? 근데 앞에 the thought라는 추상명사가 있으니까 무슨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며주면 돼. 대절이라는 생각이 came to mind, 떠올랐대. 대절이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야. 뭐라는 생각? That she might be jailed. 이 jail이 가두다, 감옥에 가두다 이런 뜻이야. 그럼 그녀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둬지는 거겠지? 그러면 BPP, 수동을 써야 돼. 자기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For, 뭐 때문에? For harboring enemy soldiers. 이 harbor가 여기서 숨겨주다 이런 뜻이 있어. 적군을 숨겨준 것 때문에 자기가 she might be jailed. jail이 투옥하다 이런 뜻이야. 투옥하다. 투옥한다는 얘기는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야. 그치? 적군 숨겨준 것 때문에 자기가 투옥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대. came to mind. 떠오르다. 생각이 떠오르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But 하지만 she calmly, 그녀는 아주 평온하게 explained that. 대절을 설명했대. 대절, 접속사야. 대절을 설명했대. 뭐라고? The Americans, 미국인들이 were desperate. Desperate은 절박한 이런 뜻이야. 절박한. 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and 그리고 it was Christmas Eve. Christmas Eve. Eve라고 설명을 했대. 미군들은 지금 다쳐가 절박한 상황이고,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냐. 독일군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So, 그래서, she took them in. 그 독일군들을 안으로 들였대. 자, 지금 똑같아. Pick me up. Took them in. 대명사, 목적어는 가운데다. 이거 위치 중요합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였다는 얘기인 거야. One German soldier stared intently, 골똘히 이런 뜻이야. 골똘하게, 골똘히. 이 stare가 바라보다 응시하다야. 한 독일 병사가 골똘히 바라보았고, and, 그리고 나서 finally said, 마침내 얘기를 했대. It's Christmas. 크리스마스네요. There will be no shooting here. 여기에서 슈팅, 총격은 없을 것입니다. That Christmas Eve.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enemy soldiers, 적군들이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여서 share the meal, 음식을 나누었대. In the morning, 아침에, they thanked the woman, 여자에게 감사했대. For her kindness and courage. 그녀의 친절함과 용기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엘리자베스에게 감사를 했고, 픽업, 총을 들고선 return, 돌아갔대. To the war, 전쟁터로 돌아갔대. The brief, beautiful moment of peace, 평화의 짧고도 아름다운 순간이 in the middle of that chaos. 이 대신 또 꾸며준 지시 형용사야. 그 혼란, chaos가 혼란이잖아. 우리가 카오스라고 하잖아. 그 혼란의 한가운데 속에서의 평화의 그 짧고도 아름다운 moment, 순간은 was over. 끝이 났습니다. 왜? 사이좋게 밥 먹던 평화로운 순간에서 이제 뭐,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거니까. 아, 굉장히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다. 잘 읽어봤죠? 마감.